1300개의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여. 안녕하세요. 국회여 서천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국회여 주간보호센터 창업 패키지로 오픈하신 기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산 동구, 일산 문화광장 옆에 라페스타 문화광장에 위치한 장항동 고일프라자 온유재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정원은 69명으로 오픈했고, 오픈한 지 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경력이 많으신 대표님들이 오픈한 기간이라서 벌써 16분의 어르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 동구에서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찾으신다면 빠르게 상담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특별한 점은 오픈 전부터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도 운영하고 싶어서 저희 국회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점이에요. 준비가 철저했던 만큼 빠르게 오픈과 실행도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 준비 되셨죠? 온유재활주간보호센터의 컨셉은 심플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작업했습니다. 탁 트인 시야와 넓은 공간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내부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바, 그리고 사용되는 모든 제품들을 방염으로 불에 타지 않게끔 사용해서 안전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온유재활주간보호센터는 재활주간보호센터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천장에 도수치료에 활용되는 슬링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언제든 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갖췄고요. 단순하게 설치만 해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슬링 전문 운동을 습득해서 어르신들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프로그램이 가능하게끔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요양보호사 팀장님의 경우 창립 멤버로 처음부터 주간보호 전문 요양 케어마스터 과정을 준비하신 터라서 실력이 남다르십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하나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침에 출석 부르고 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어르신 다 함께 스트레칭을 진행하고요. 자칫 같은 것만 하면 또 이게 심심할 수 있어서 밴드 체조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십니다. 또 안전한 실내 자전거 존을 구비하고 있어서 유산소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언제든 운동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어요. 전 지역이 트여 있는 구조라서 안전도 보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죠. 뭘까요? 예, 바로 걷기입니다. 어르신들 몸 좋아지는 법 간단합니다. 걸을 수 있으면 되는데요. 많은 주간보호센터가 낙상 위험 때문에 걷기 운동을 꺼려하시죠. 온유재활주간보호센터는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걷고 싶을 때 직원들의 보호 내에서 안전선 따라서 걷기 운동을 진행을 하니까 어르신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운동만 하냐? 아닙니다. 운동은 해야만 하는 것이지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 어떤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힐링 시스템입니다. 조교 공간에서는 어르신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구비와 함께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닌 상시 조교 이용할 수 있게끔 직원분들을 교육해놨어요. 특히 이 공간 만들 때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잘 만들기만 하면 되나요? 매일 조교 전 소독 및 청소는 기본이고 어르신 한 분 한 분 조교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어요. 바닥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리콘 미끄럼 방지 패드도 깔아드린 거 보이시죠? 조교는 단순히 발의 피로를 푸는 것 뿐만 아니라 몸의 부종을 감소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등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실제 조교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은 기관들이 조교기만 설치해놓고 서비스 제공은 꺼리고 있죠. 어르신 보호자 모두 좋아하시는 이 안마기 같은 경우에도 다리를 모두 넣어서 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들 위험할 수 있어서 다치지 않는 안마기, 몸이 약한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안마기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편안하고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행복해 보이시죠? 사실 주간보호센터는 모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닌데요. 장교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다 보니까 등급이 없으면 이용이 어렵죠. 그래서 온유재활주간보호센터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등급이 없지만 몸이 안 좋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등급 신청도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온유재활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계획서인데요. 한번 보세요. 재활운동, 힐링타임, 체조 외에도 노래자랑이라든지 레크레이션, 처음부터 직원들을 미리 훈련시켜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한번 프로그램들도 더 확인해 볼까요? 우선 인지재활 프로그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음악치료, 웃음치료, 미술 프로그램, 명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 인지저하를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온유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는 단체 프로그램, 조별 프로그램, 개인별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어르신 한 분 한 분 개별적 특성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세심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힘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어르신들이 행복하다는 대표님의 말씀에 저도 참 감명 깊었답니다.
어르신들 노래자랑도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노래는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누군가가 불러주는 행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따라서 지역 자원봉사자와 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지속 진행 중이랍니다. 프로그램은 워낙 종류가 많고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보호자님들이 센터를 선택하실 때 체크하실 부분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부모님 밥 잘 챙겨드리는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온유 재활주간보호센터 장점은 식사에서도 발휘되는데요. 주간보호센터 입장에서 식사 제공은 위탁을 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면서 온유 재활주간보호센터가 진심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아니다. 어르신 드리는 밥인데 우리는 위탁하고 싶지 않다. 한식 조리 자격 있는 분 모셔서 식사 한끼 다 잘 챙겨드리겠다고 저랑 약속하셨어요. 영양도 영양이지만 지금 당장 가서 제가 먹고 싶네요. 게다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염식, 당뇨식, 다짐식, 특별식 등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 식사 만족도 100점, 최상을 자신하시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영상을 안 보실 거니까 진짜 딱 하나만 더 자랑할게요. 온유 재활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의 몸만 재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도 재활하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뭐냐? 어르신들이 본인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잘했던 일, 여태까지 살아왔던 일을 회상을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나 잘했어, 나 잘 살았어, 지금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몸과 마음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울감이나 상실감이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모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곳,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한 선택, 온유재활주간보호센터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전화번호는 이렇게 적어드리기도 하지만 고정 댓글에도 기간 블로그 링크 넣어드릴게요. 오늘 보신 온유재활주간보호센터, 저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알려드린 대로 착착 거기다 가진 경력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정말 어르신들을 정도로 모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이렇게 정도로 하시니까 빠르게 어르신들이 들어오고 계신 거겠죠. 온유재활주간보호센터에 짧은 한마디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온유의 진심,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일하고 이익보다는 어르신들의 만족과 보호자들의 만족이 있는, 안심이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저희 온유재활주간보호센터 전 직원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천 박사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